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 유형별 모의 사전투표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소식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점자 투표 보조용구를 들고 모의 사전투표 체험에 나선 한 참가자. 점자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내가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확인한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나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도장으로 이렇게 찍어서 제대로 무표되지 않게 찍혔는지 잘 피드백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공개. 지난번 선거보다 좀 더 튼튼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험을 해보니 기표 도구 등에서 불편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오른쪽에다가 배치해 놓는 거. 사실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왼쪽에 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른쪽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중앙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모의 사전투표 체험 현장. 이날 중앙선관위는 장애 유형별 체험자들이 전달한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좋은 기표 연구 또는 선거에 필요한 선거 용품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께서도 비장애인과 별 차별 없이 혼자서도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 보조인들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산급여는 장애인 인정 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각장애대학생의 에버랜드 놀이기구 이용 차별과 관련한 네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는 이미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다며 놀이기구 이용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삼성물산은 에버랜드 놀이기구의 이용 기준을 세분화해놓고 있다며 모든 기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현장 검증을 제시했으며 일정 조율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가 전년보다 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9,209건이었으며 이 중 11,709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았습니다. 가해자의 80%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가 집인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보호조치 전 지자체장이 사전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조치 후에도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입니다.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중에는 산후 우울증을 방치해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일시적인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그냥 남편과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데 아이는 보살펴야 되는구나. 빈 벽을 보면서 유축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행복한 건가? 산후 우울감은 기혼 여성 10명 중 9명이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악화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특히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7개월 된 아들을 내던진 엄마,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공을 던져 숨지게 한 엄마. 산후우울증을 앓던 중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산후우울증 치료를 받은 산모는 지난해 고작 324명. 한 해 신생아 수가 43만 5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만 치료를 받는 셈입니다. 핵가족화로 산모의 육아 부담이 커졌는데도 산후우울증을 육아 스트레스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 현재는 뭐 부모님 또는 남편이 안 도와주면은 육아에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핵가족화가 되면서 오히려 산모 엄마들이 더 힘들어진 시대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후우울증도 실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보건소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산후우울증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에 대한 추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올해 경기도가 통학로 주변에 CCTV를 대폭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에 감시의 눈이 생겼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오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좁은 골목이지만 학원 승합차가 들어와 하교하는 아이들의 앞을 막아섭니다. 정문은 국도와 이어져 대형 트럭들까지 지나다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아이들이 통학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2천여 개소. 그 가운데 안전 CCTV가 설치된 곳은 60%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고자 안전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설치율을 93%까지 끌어올립니다. 각 시군 통학 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관찰하고 경찰이 상주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통학 구간과 연계된 곳에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는 S자 도로나 경각심을 주는 시각 효과를 그린 유니버설 디자인도 도입합니다. 아파트 주출 입구라든가 어린이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는 물론이고 노인, 임산부, 장애인 모두를 위해서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도는 올해 CCTV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비롯해 무인 단속 카메라까지 갖춘 일명 키즈존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 이곳 공동체에서 주민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경제활동까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안성의 용두리 마을. 최근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대면대면한 이웃과 친목 도모를 위해 모였지만 더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따복지원센터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따복지원센터 우리 그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컨설팅 받으면서 저희가 체계를 잡아가고.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인 따복 공동체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친목과 경제활동까지 하는 경기도형 공동체입니다. 직접 만든 메주콩을 절구로 빠고 청국장을 만들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여 만든 장아찌와 동치미를 비롯한 반찬들.
각자의 농장에서 갓 딴 채소들까지 하나둘 가져와 마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신청만 하면 운영비와 필요한 장소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주민 공모 사업을 두 배로 늘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는 따복 공동체 사업. 지역 주민과 나눔은 물론이고 지역 먹거리로 사회경제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가족친화인증을 신청받습니다. 인증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규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은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서류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봉사단에 선정된 팀은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IT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여성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모 전문 안마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직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위해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합니다. 교육은 기업경리회계사무원 등 3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청년 여성이면 누구나 전액 국비 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신협은 지난 15일 지역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의용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70세 이상 노인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협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지역 노인을 위해 임의용 나눔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오는 6월 31일까지 장애인 스포츠센터와 근대 5종 훈련장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사격 훈련장 등을 갖춘 센터와 훈련장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청주시청 체육시설관리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가능합니다.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혼 이민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다문화 가족의 선거 이야기라는 주제로 선거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진행됐으며 강의 후 모의 투표 체험을 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 용비, 상우, 지공, 두만은 입대하는 상우의 배웅을 위해 오랜만에 뭉쳐 여행을 떠나게 된다. 포항의 한 바닷가. 어른이 된 기분에 한껏 들떠 있는 것도 잠시 우연히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하려다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네 명은 순식간에 사건의 주범이 되어버리는데 빛나던 내 청춘의 운명을 뒤흔든 단하루의 사건을 담고 있는 영화 글로리데이. 눈부신 20살에 겪는 혹독한 성인식을 각기 다른 잠재력과 개성으로 뭉클하게 그려내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친혜호는 손님으로부터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수상한 유모차에 대해 듣게 된다. 어느 날 그 유모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조제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알게 되는데 아쿠타 가와상을 수상해
국민 작가라 불리는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소설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즐겨 쓰는 작가답게 그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움직임을 탁월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폭로 과정과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지는 대학 동창들 간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보도지침이 오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울 대학로 수연재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수 남진이 데뷔 50주년을 맞아 전국 콘서트를 갔습니다. 5월 8일에 부산 KBS에서 열리는 남진 콘서트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제기된 불만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총선에서는 모두가 불편함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